그럼 지금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게 사실은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푸른 용의 값진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의 기운을 받아 성취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시 또한 2024 와스비 세계관람 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해를 들면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인구 52만 5천 명을 계획하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도 한국 토지 신탁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일궈 냈습니다.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터널을 다지고 주춧돌을 세워 올렸습니다. 올 한 해는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의 외형을 갖추고 각종 사업들의 기반을 갖추는 아젠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및 체육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오는 7월 2024 와스비 세계관람 퍼포먼스를 성공리에 개최하겠습니다. 국제 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시의 역사성, 전통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스포츠 허브 도시로 거듭납니다. 지난해 광주시 워터파크와 대전 태전 국민체육센터, 능평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개관됐고 반대비 장애인체육관이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경기장을 갖춘 종합운동장 역시 지난해 착공했으며 2026년 경기도민체전 개최 시기 전에 시우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건강하고 역동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역세권 상업, 산업용지 복합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웨딩홀과 쇼핑몰이 없어서 지역 내 청년들이 타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결혼식을 비롯한 컨벤션, 쇼핑 등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삼동역과 초월역 인근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영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장 집단화와 미래 확장성, 생산을 통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우리시에 맞는 공영 산업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장들로 이미 집단화가 이루어진 지역들을 정비하고 주거지역 등에 개별적으로 위치한 공장들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며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교통복지를 비롯한 시민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철도망 사업이 본 계획도 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수도권 동남부의 플랫폼형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버스 노선 체계는 기존 경강선 4개 역사와 신안능편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버스 지선 간선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중 완료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월, 권지암, 도청, 태천 등 교통 소외 지역에 수요 응답형 버스 운동 운송 사업, 일명 콜버스를 확대한 촘촘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555억이 증가한 5,391억을 편성, 복지 안정망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넷째, 민생과 청년, 교육 분야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한 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유학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민생과 청년 교육 분야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한 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융합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4 세계발화 컨퍼런스는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저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할 것입니다. 종룡의 푸른 종이 뿜어내는 행운과 성공의 기운을 받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 스포츠 허브 도시로 성장하며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이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를 광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개발 행위허가가 좀 완화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좀 추진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광주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고, 또한 광주시민들이 올해 10대 뉴스에서 교통 관련된 문제들을 그 인기 뉴스 꼭 뽑으시면서 상위권을 시도하셨는데, 이에 관한 광주시가 추진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예, 목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불편해 보이죠. 아,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으로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광주시가 거듭 성장하는 데 진짜 커다란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그 특별대책 지역이 전지역이에요. 그리고 방도 1위만 2권역이고 나머지가 1권역인데, 방도 1위는 사실 또 물의 흐름이 그 이천의 청미천으로 흐르거든요. 광주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번 큰 소리 친 적도 있습니다. 완화시켰다고. 근데 거기 또 탄약고가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또 한계가 있어요. 또한 그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 전지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입지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6만 해배라든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800해배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별 허가 범위가 결국은 뭘 낳냐면 그 소규모 공장, 소규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소규모 그 주택. 그래서 그런 한계성이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 부문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난 제가 의원할 때 이제 그것이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준지방고라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발표고로,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또 어떤 공부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해발표고를 이제 바꿨다는 말씀드리고, 뭐 어떤
법이나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정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으면 또 그때 또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데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아까도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주 씨가 그런 어떤 용도 관련해서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쇼핑몰이라든가 또 웨딩몰이라든가 각종 호텔,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아마 광주가 가장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기준 주방구에 대한 불합리성을 갖다 우리가 좀 개선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용도의 어떤 좀 타이트했던 용도를 좀 상향시켜서 그런 어떤 그 숙박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경원 이지부도 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펜스 치고 지금 뭐 속도감이 붙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사업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꼬미 좀 해소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그 교통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교통은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하고 이제 도로에 따른 대중교통 그리고 하나는 철도.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강선은 이제 사공에서 나가고 있고 미래 상동선 지금 그 타닥성 요격에서 이제 그 심사 대상에도 올려놓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강선 연장은 지금 용인시하고 오늘 오후에 마지막 용역 부고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을 용인시장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 우포 지역 같은 게 8호선 연장하는 관계가 우리는 자꾸 모순된 논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국가와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렇게 연결돼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은데 그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하고 협의 과정이 엄청 많이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이제 경강선 연장하는 건 용인시하고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또 서울로 나가려니까 성남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8호선 연장에서 여러 가지 볼 때 PC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성남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호선 연장하는 부분은 좀 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도입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철을 활용할 계획을 갖다 경기도에서 또 일부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을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양수를 갖다 뭐 양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탑승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건 충분히 논의해서 가면 능평도까지 더군다나 저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이제 신현도까지가 이제 급한되어 있는 건데 이번 거는 이제 능평도까지 더 연장을 해서 그쪽도 이제 좀 소통을 진전하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우리가 이제 뭐 수요불합형 버스들에서 계속 뭐 국가 예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이제 받고 시작이 돼서 다른 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우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같이 더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교통 체계를 좀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보면 외곽에서 봐도 이제 외부망은 잘 되어 있는데 또 내부망이 갑자기 인구가 40만이 늘면서 또 우리 광주시가 이제 차량 등록자 수가 21만 돼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차를 끌고 다니니까 승용차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통학 문제, 학교 애들 이제 통학 시켜야 돼. 그때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출퇴근 문제. 그게 많이 이제 하는 게 그 47%가 지금 20대, 40, 30대, 40대 인구가 이제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청년 인구층의 분포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자가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중교통을 우리가 좀 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대중교통 종합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그런 문제, 출퇴근 문제, 노선을 갖다 출퇴근, 학교 통학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좀 효율을 높여서 가면 그러면 좀 더 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역세권 4개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포 쪽에 이제 여겼다 보니까 이제 환산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거점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요 노선 이제 5개 노선으로 정리가 되겠죠. 5개 노선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나는 그 노선 그 버스별로 색깔을 달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하죠. 이제 뭐 광주역 가는 버스는 뭐 노란색, 초월역 가는 버스는 파란색.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 색깔을 보면 아 이게 종점부가 어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합 관련해서는 그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선거법은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그 학교 정문 앞에 정류장을 설치를 해서 통합에 무리가 안 가게끔, 그래서 이제 저 학부 형님들이 좀 이렇게 좀 그 자가용을 끌고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중교통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대시민 호소문을 하나 내겠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대중교통망을 펼쳐 나갈 거니까 이제 자가용은 웬만하면 끌고 나오지 좀 마시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7시부터 8시 반, 저녁 때는 이제 5시부터 7시, 이때가 가장 밀리는 때예요. 근데 그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제 그런 미끈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서 어떤 교통의 저 그 속도율을 좀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효석 기자님 앞쪽에 네 번째 줄이요. 예, 병기인 오효석 기자입니다. 그 방세한 시장께서는 지난해 인터뷰 때 워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매우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 관악 컨퍼런스를 올해 역전 사업으로 성공 개최를 염원해 두고 계신데요.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의미와 또 세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지 설명을 잘 좀 해주시면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과거에 좀 그 의원 되기 전까지는 의원 때 이제 기고를 좀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지구 이제 지역지역 칼럼을 썼었어요. 그때도 2002년 그 세계 월드컵 때 제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흥으로 푸는 부분이라고 칼럼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로부터 뭐 다양한 흥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광주시도 관악이 지금 광주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광주초등학교 관악, 제가 지금 후원을 할 때 관악교에 탔던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뭐 이래서 지금 광주 그냥 GJ 유스 뭐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도 옛날부터도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우리가 크게 관악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장르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행진하는 이제 마취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연주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70년대 말 정도 되겠죠. 그때는 그 밴드형, 마취형으로라고 하면 이제 영광여상하고 이제 동두천여상, 이제 콘타까지 돌리고 행진하는. 그리고 이제 연주하는 게 이제 은광여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지금 광주 중앙고라고 있죠. 광주 중앙고가 옛 광주 종합고등학교인데, 그때 아마 전국대회 나가면 연주 쪽에서는 광주 중앙고하고 은광여고가 1, 2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행진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영광여상하고 동부천여상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걸 과거에 좀 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런 어떤 관악, 옛날에 밴드라고 하는 그런 관악의 많은 장르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정지된 현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전국 관악제도 갖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도 지금 국제관악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편화되지 않은,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 당선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여기 있는 문화재단 오세영 대표께서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사실은 대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잡으면 불협 파업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도 딱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스비 세계 관악 협회에서 거기를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 개최지를 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또 개최지, 우리가 해야겠다는 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다. 지금 어차피 한국에서
빠꾸 맞은 거니까 한국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불을 시켜놓고 제가 당선된 다음 날, 6월 2일 날 서류 접수를 시키고 서류 미리 다 세팅을 제가 해놓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한 거죠. 그래서 6월 2일 날 세팅을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뤄놓고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체코 프라하에 가서 승인 받고 12월 달에 이제 와스비 본부가 있는 시카고 가서 그 협약을 하고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라는 거는 음악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음악인들이 이제 그 경연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경연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요 전에는 그 22년도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방주가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가 20회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왜 그렇잖아요. 10회, 20회, 10년, 20년 그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전 세계 음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통성 있고 그런 아주 그 훌륭한 그런 하나의 컨퍼런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한 10개국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메인 공연장이 남한선성 아토르 이제 대공연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0개에서 그 경연 형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지 공연이라고 해서 광주 야외 공연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누구나 그 참여 신청을 해서 받으면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그래서 광주에는 이제 청석공원하고 우리가 이제 그 도자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도자공원.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의 이제 행궁. 그리고 이제 영웅미술관 앞에 그 잔디광장이 좋아서 거기 이렇게 가지고 그 정도라면 또 더 지금 준비불필 곳곳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외 공연을 늘 하는데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인들 또는 이제 뭐 5인조, 10인조 앙상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쇼가 있어서 갈라쇼가 중간중간에 야외 내지 이제 본 행사장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진이죠. 그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한 이틀 전에 해서 지금 미국에는 이제 미 해군 분합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소공원에서 그 퍼레이드 형식으로 해서 이제 미해군 분합대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상공분합대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제 연합 치타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르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텐션을 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이제 16일부터 20일까지 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마지막 청소년 이제 청소년 민동키스타는 마지막 이제 미리 준비돼서 각 이제 개별로 다 통보가 가서 아마 지금 연습 중에 있을 거예요. 앞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4일 동안 연습을 해서 마지막 날 이제 공연을 펼칩니다. 근데 그때 주 그 아토르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은 거의가 다 이거 이제 초연 작곡가들이 새로 작곡을 해서 이제 던져주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학술웨이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박람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에 있는 뭐 야마, 뭐 이런 이제 각종 악기사, 우리나라에서 각종 악기사, 또 악보사,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음대 이런 데서 이제 홍보하는 부수들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1주년 전에서 이제, 와스비 본부에서 현지 회장이랑 그리고 기술위원장 다 와가지고 현장 체크는 다 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또 공연, 리터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광주시가 상당히 이제 어떤 공연 문화도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제가 뒤에서 항상 보면 이제 안정되게 자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런던 BPL 베를린 BPL 불러가지고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 연주는 두 번씩 하거든요. 또 얼마 있으면 2월 달에 이제 그 베를린 BPL 거기 목간 사중주가 이제 그 또 예술의 전당하고 광주시에서 또 연주를 합니다. 또 이제 8월 정도 우리가 와스비 끝나면 런던 BPL 불러서 또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경기도 단위 서울시나 경기도 단위 그래서 불러도 잘 안 와요. 외국 전문 연주.
근데 광주 이 진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시에 와서 연주를 하는 거는 그만큼 왓스비에 대한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인정하는 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정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이 우리가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잘 마무리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광주가 있는지 몰랐대요. 광주는 전라도 광주만 알았대요. 중앙에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음악계 인사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주요 공연들을 와서 보더니 야 이래서 하려고 했구나 이래서 될 것 같구나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예로 지난해 제 12월 6일 날 베트남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북주석이 국교 30주년 해서 국빈 방문으로 용산을 왔다가 광주시에서 한나절을 계셨어요. 그때 일주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다 입 딱 다물고 국장들 긴급회의만 하면서 왜냐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용산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오픈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오신 그런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다 온 거 아닙니까? 23명의 장차관들이 다 왔으니까 그런 국빈 행사를 우리 광주에서 시장실, 상황실, 뭐 주민실 또 그리고 저 권장 비조태에서 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도 나 저한테 이제 참 대단하다 고맙다 용산서도 어떻게 그런 데를 그런 행사를 다 치우냐 그래서 한테 그냥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보고 우리 직원들 여기서 국장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 우리 직원들이면 그 정도 세계 행사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악이 다시 재생산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광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지성 기자님 앞에 네 번째 줄이요. 안녕하십니까. 풀미디어 최지소 기자입니다. 저는 2020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보다 먼저 신청한 가평군인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든 분야에서 TF팀을 추진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시는 제가 시장님 직접 브리핑한 영상까지 다 이렇게 찾아보고 기사도 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 유치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교통 문제, 뭐 선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런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4개니까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 외에 다른 기타 기반시설 같은 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벌써 이제 작년이 됐는데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살려고 유치 기획을 써서 열심히 뛰었어요, 가평에.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도록 하려고 지금 촘촘히 지금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용인이 뛰어들었죠. 3개월 전에 그 100만 인걸 그냥 앞서 때리니까 용인한테 넘겼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양주가 하고 이제 내년 25년도가 가평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우리는 올해 2월 달에 지금 이제 공고가 나왔어요. 공고가 나와서 우리가 4월달에 확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 크게 뭐 경기 또 김동연 지사님이나 또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님이나 별 무리 없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된 계기는 여기 기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벌동에 지금 이제 그 종합운동장 부지를 오래전서부터 한 17년 됐어요. 오래전서부터
부지를 확정해 놓고 났는데 그 후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놔두면 30년이 돼도 준공을 못할 수도 있다. 뭘로 중요한 금사리 땅을. 그래서 제가 용인 그 경기도민체전을 끝내고 나오면서 광주가 이렇게 성장속도가 더군다나 우리 체육이 지금 우측 시청팀에도 5개 종목이 있어요. 5개 종목이 있는데 그 팀들이 보면 볼링이라든가 이번에 또 그 황저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저 펜싱에서 금메달 나왔잖아요. 또 지금 세계 좀 하나 좀 또 저게 저 강릉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있어요. 걔는 에어로빅 힙합 대회 개인전 나가면 전 세계에서 걔를 따라갈 짝 없어. 항상 1등이에요. 또 볼링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 있죠, 선수 있죠. 좀 드론도 지금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 그런 선수 층은 참 좋은데 하다못해 운동할 공간조차 없어서 참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시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흥이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게 도시는 생물이에요.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도시도 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존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그전에 뭐 그랬잖아요. 뭐 땅 개발이니 무슨 뭐 빌라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체육 인프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깎으러 하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과정을 채워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계산을 해보는데 2026년이 나온 겁니다. 현재 종목별 구장이 저도 제가 광주시 복싱연맹 회장을 다녀가 했었어요. 그래서 도민체전 경기장 경로도 많이 다녀보고
용인 양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단순 통과 차량들이 꽉 그 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까지 지금 빼서 단순 통과 차량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토착세를 나왔습니다. 그 지금 하천부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면 하천 그게 이제 점용이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경안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안천 이제 저 권지암천에서 불법 경작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때 자기들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광부가 빌라가 많이 들어서 이제 개인 주택들이 들어오시면서 짜투리 땅들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그냥 그거를 비오는 날도 개관을 해가지고 거기다 경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게 참 시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불법 내 불구하고. 근데 하천 점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천이든 도로든 점용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올바르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지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걸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또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어느 날부터 하다 보면 이게 내 땅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그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명확히 행정에서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건 명확히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정덕영 기자님이요. 네, 그 뉴스줌의 정덕영 기자입니다. 저는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지금 TVN에서 그 방영 중인 그 마에스트라라는 그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 이영애 씨, 그 이영애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거를 보셨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관악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좀 애니어처리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공연인데 젊은 층을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갑자기 드라마, 제가 드라마 볼 시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그 관악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층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나 뭐 일본, 대만 이쪽에도 좀 동남아가 아시아권이 상당히 학생층에서 강해요. 그 일본, 대만, 싱가포르 쪽이 많이. 광주도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광일중학교, 도청의 광일중학교 그 관악 애들이 있어서 한번 연주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축제 때 시켜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정도 실력 있는 애들이 있는데 몰랐네. 또 우리 이제 그 저 공유사 공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또 하나 지금 아이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관악 그 연주회를 했어요. 작년 가을 겨울에 경안중학교 애들 아이들도 또 관악이고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의 그런 연령대별 그런 그 층은 그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그냥 뭐 세계 관악 컨퍼런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거 끝나면 평가를 냉정하게 하겠지만 저희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시 그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 시립이죠. 그걸 준비할 계획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그냥 국제 청소년 윈드 그 콩쿠르를 윈드 오케스트라 국제 청소년 콩쿠르를 좀 해마다 할까. 왜냐 우리도 이제 올해 이거를 하고 나면 내년 후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저희 그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위원 중에 우리 저기 김대진 총장이라고 이제 한예종 총장도 들어 있고 한국 관악협회장, 음악협회장 그 분야에서는 체육하는 분들이 다 자리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그냥 연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아까 소대 말씀드렸지만 광주 초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다니고 한의전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어떤 인재 양성, 그래서 재능과 그래서 제가 체육, 그러니까 예체능이죠. 예술체육 쪽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지금 해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있어요. 워낙 케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맞게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런 체육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체육이냐 엘리트체육이냐 전문체육으로 양성할 거냐. 그것도 똑같이 음악하는 아이들도 연주하는 아이들도 얘들이 진짜 괜찮은 아이들은 진짜 서울대까지 보내고 한예전 보내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하는 연주를 광주에서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경제 이일수 기자라고 합니다. 광주시의 그 정체성을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의 스포츠 허브 도시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것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이제 차별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별화된 그 스포츠 문화 허브 도시는 어떤 것인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세계 이제, 이 문화 예술 도시라는 거, 또 이제 그런 어떤 스포츠 허브 도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도민체제는 어디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생체. 그리고 세계 관악 컨퍼런스도 저희가 지금, 우리 보면 이제 국악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악기들 있잖아요, 우리. 제가 시카고 갈 때도 악기들을 갖고 갔습니다. 일본 갈 때도 갖고 가고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 저 국악기들하고 이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또 광주시가 이제 그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이제 그 앵글에 담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좀 차별화된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그거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 역사성, 우리가 좀 고려 태조 940년에 광주라는 걸 받아서 지금 1084년이 되는 해예요. 또 저 남한선성 숙멸전에는 백제 온조대왕을 6회를 모시고서 저희가 지금 봄, 가을을 춘기 제의를 지내고 있고. 근데 이제 전통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는 그 도자기가 그전에 이제 왕실 도자기 축제 이랬는데 이게 여주인천한테 맨날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짜. 그래서 올해부터는 광주 왕실 도자기 컨퍼런스로 명칭을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또 그 베트남 이쪽에 그 도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학술회의까지 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왕실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떤 인물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망 이종원 선생이라고 그분은 이제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인데 그때 65세 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 군자모 이제 삼합리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 저 옛 인물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하면서 우리 명예도로로 이제 정암로라고 명예도로를 이제 만들어서 올해 3월 1일날 3.1절 기념식을 마침 또 이제 앞거리 한 200명이 또 거기서 독립운동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3.1절 3.1운동 때 그래서 거기서 3.1 만세운동과 같이 겸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좀 다른 그런 어떤 색깔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 세 번째 줄 강희천 국장님.
국민일보 강희천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말씀이 좀 와닿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농 복합도시 광주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 관련해서 그 스마트 공업도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의원 때 그때 이제 준비가 돼서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벌동에 그 로컬푸드 복합센터라는 가진,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명칭을 정리를 했어요. 광주가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이제 자연채가 국가 브랜드 대상도 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이제 코로나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정체된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지금 복합센터 명칭도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라고 잡았어요. 근데 그 푸드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로컬 푸드의 푸드. 그 스마트팜의 팜. 뭐 이런 복합을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농 복합시지만 상당히 농촌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맞죠. 개발 수요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성도 있고, 거기에 우리 로컬 푸드라든가 푸드 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또 농업 구조가 좀 더 하려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들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도마다 축제도 이제 올해부터는 시축제로, 면축제가 아니라 시축제로, 시 대표축제로 이제 승격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귤이 나지 않습니까? 귤, 딸기. 그래서 요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이제 이게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옛 광주 도시화 협의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1963년도에 빠져나갔던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 71년도에 빠져나간 성남시, 그리고 89년도에 나간 이제 하남시, 옛날 광주 아니면 62년생 그 이전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면 본적지가 막 광주군 대왕면, 광주군 언주면, 광주군 부천면, 천호동 있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7개 시구 협의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한 측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됐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요 공급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 협업 사업을 이제 거기다 협약 내용에다 담을 거 아닙니까? 교통, 공무원, 인사교류라든가,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체육 교류. 그 밑에 뭐 있겠어요? 농축산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로라든가 팔로개천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서 보다 우리가 좀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응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전라도 이제 남단 쪽으로 다 이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정부하고 이제 스마트팜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체감에 맞춰서 가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도시와 협의체 같은 거에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통 릴레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있어서 그 딸기 농가들하고 이제 소통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 게 하나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홍보실에서 이제 홍보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그 다운이 되다시피 했대요, 서버가. 너무 서울서까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그렇게 좀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우리가 좀 치고 나갈 부분은 좀 치고 나가서 농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소득 증대 사업에도 좀 박차를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담당 부서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한 3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첫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 또 베풀어 주신 그런 좋은 기사들 감사하게 이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희가 광주시가 지난 한 해는 준비를 세팅을 하는 그런 연도였다고 보면 올 한 해는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 그런 거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고자 하신 일 잘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